와! 고맙다. 우와! 오, 진짜 잘 나왔어.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투곤자입니다. 오늘은 우리 투곤자 친구랑 어떤 걸 잡으러 왔냐? 바로 뭐 잡으러 왔죠? 땅거미 잡으러 왔습니다. 땅거미. 그쵸, 이 땅거미도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귀하고 귀한 바로 고운 땅거미랑 오늘 땅거미 같은 걸 잡으러 왔습니다. 굉장히 생소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모만큼도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기 때문에 한번 오늘 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면 렛츠 고! 여기 있어요. 오, 찾았다. 야, 오, 그러네. 야, 이게 전대건물. 자, 여러분들 찾았습니다. 이게 구물망이거든요. 이제 땅거미 친구들이 구물망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무 근처에다가 딱 고정을 시키고 여기 올라와서 사냥하고 뭐 먹고 하다가 다시 들어가고 자기를 보호하는 은신처이자 뭐 통로이기도 해요. 이게 끊어지는 순간 이제 끝장납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30에서 뭐야? 끊겼다. 끊겼어? 아, 근데 아래로 쭉 내려가면 돼요. 끊긴 게 아니라 이게 끝인 것 같은데? 여기 끝에 뭔가 만져져 안에 있어, 뭔가. 있네, 있네. 여기 있네, 있네, 있네. 그러니까요. 자, 우선은 이 친구를 푸딩컵에 담아놓고 관찰은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딱 움직이는 거. 저거를 따라가야 됩니다. 오, 이것도 그냥 이제 끝에 만져봐야 돼요. 이거 왜 이렇게 다 짧지?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뭔가 있어. 안에 뭔가 덩어리가 만져지는데 이거 흙인가? 뜯어보면은 안에 있는지 봐야 되고요. 우와, 이게 끓으니까 이게 안에 속살이 하얗잖아요. 확실히 거미줄 있나요? 있죠? 있죠? 있습니다. 역시. 자, 여기 채집한 곳은 다시 마무리 짓습니다. 이 작은 개체들은 잡았기 때문에 오늘 큰 개체만 한 마리만 잡아도 될 것 같아요. 관찰 용도로 한번 와봤는데 큰 거 한 마리만 잡아봅시다. 생물들이 어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뭐야, 찾았어? 네. 어디 어디 어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아, 여기 있네. 와, 이건 진짜 이거 어떻게 찾았어? 혹시나 하고 보고 있는데 있더라고요. 와, 이게 그냥 나뭇가지나 뭔가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전대건물이거든요?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되게 짧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지금 거의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 열심히 찾고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만큼 약간 생소한 생물이지 않을까 싶어서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친구 있죠? 이 친구는 더 신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거미가 있었다니. 해외에서도 굉장히 우리나라 이 좋은 거미를 많이 좋아하는데요. 특히 암컷보다 수컷, 이 완성체가 굉장히 이쁩니다. 이 친구도 나중에 자연에서 한번 채집해서 보여드릴게요. 우와. 근데 이 거미 뭐죠, 여러분들? 혹시 이 거미 종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오, 이쁘다. 유후. 그리마를 잡았다. 아하. 와. 찾았다. 야, 이거 성체급 거의. 오, 오. 근데 큰데요, 진짜? 야, 이거 진짜 큰데? 와,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몇 시간을 해서 찾을까 말까이거든요. 근데 오늘 찾았습니다. 굉장히 운 좋게. 지금 며칠 만에 찾았죠? 저희 한 1년 만에 찾았죠, 거의. 이제 진짜 열심히 찾았습니다. 사실 작은 애들은 수두룩하게 봤는데 잡지 않았고 이렇게 큰 개체를 한번 잡아보고 싶었습니다. 끊기면 안 됩니다. 끊기면 당신의 목숨도 같이 끊기는 거예요. 와, 이거 보이세요? 이 전대건물이 지금 한 이게 한 15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덮어야 됩니다. 진짜 너무 너무 깊다. 지금 한 25cm 판 것 같아요. 야, 이거 끊어질까봐 이거 뭐 확 할 수도 없고. 와, 자, 여러분들 드디어 전대건물이 끊겼습니다. 끊겼는데 지금 저기 안에 이제 거미가 있어요. 있어요, 있어. 우와. 오, 야, 야, 저 보인다, 보인다. 야, 드디어 나왔다. 와,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 와, 이거 진짜 만나기 힘든 건데. 와, 우리 여러분들 고생고생하며 며칠 만에 드디어 이 친구를 채집을 성공했습니다. 암컷 성체인 것 같고요. 여기가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관계로 우선 넣어서 다른 데 한번 이동할게요. 아이다. 그리고 채집한 장소는 항상 다시 원상복귀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목적인 바로 이 땅거미는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슬 공놀이기 한번 찾으러 왔는데요. 사실 등강류는 우리 여러분들 뭐 집 우리 공원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뭐 학교 그냥 근처 그냥 다 보입니다. 근데 구슬 공놀이기는 약간 메가불을 닮은 친구인데 굉장히 무늬가 이쁘거든요. 네, 이런 데 막 찾으면 나와요. 좀 폭삭 썩은 나무들이나 돌 아래쪽에서 많이 숨어 있습니다. 습한 곳을 좋아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날씨 너무 좋아요. 이거 보세요. 이제 곤충의 계절. 조금만 있으면 뭐 사슴풍뎅이니 뭐니 굉장한 다양한 생물들이 나올 텐데 어쨌든 구슬공놀이기는 조금 산을 타야지 나오기 때문에 한 10분에서 한 15분은 등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좋은데. 오, 여기 육지 플라나리아 있다. 육지 플라나리아를 발견했다. 하지만 잡아가지 않는다. 자, 이런 돌을 들치는 게 좋은데요. 안 돼요. 아, 이거 작은 돌 같은데. 진짜? 이건 다른 곡물에게 왔어. 와, 겁나다. 우와, 오, 저 오, 날랐어. 와, 어, 있다, 있다. 야, 야, 날라갔어. 야, 야, 잠깐만, 우선 잡. 어, 여기도 있다. 야, 크다. 어, 예. 잠깐만, 이거 낙엽에 두면 날라가거든요. 어. 우와, 여기도 있다. 야, 여러분들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폭탄 먼지 발레. 이게 온도가 나오는데 우선 결론은 와, 어떻게 오자마자 이렇게 잡지? 대박. 자, 여러분들 우선은 몇 마리 딱 여기만 잡고 잡으면 안 되겠다, 얘. 네. 아, 어차피 이 정도는 충분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메가볼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귀염귀염한 친구들입니다. 지금 펼쳐지지는 않았지만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바로 이 친구들이 얼굴을 펼쳤을 텐데 실제로도 한번 봐야겠죠. 이 친구들을 조용한 곳에 둬가지고 한번 머리를 펼쩍 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잔. 자, 아까 잡아온 굉장히 귀하고 귀하고 귀한 바로 구슬공놀이기입니다. 이 친구들은 등강류라고 아실 수도 있는데 배강류인데요. 사이즈는 이게 다 큰 것 같더라고요. 좀 더 큰다고 하는데 더 큰 친구들은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에 무늬가 있고 터듬이도 아주 앙증맞아가지고 굉장히 귀엽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런 친구들은 이제 부엽토를 깔아주면은 어렵지 않게 번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즘 등강류가 너무 대세인데 이 배강류인 이 구슬공놀이기도 한 번씩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우, 귀엽죠. 어쨌든 이 친구는 같이 온 우리 투고운조아 친구에게 전량 가서 이제 번식을 한번 도전을 해본다고 하니까요. 나중에 한번 채널 놀러 가시면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열심히 팠던 거의 한 40cm 이상 판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장난 아니죠. 이게 성체급 전대그물인데요. 와, 진짜 엄청 깁니다. 짜잔. 와, 이게 아무리 봐도 사실 좀 적응이 안 됩니다. 거미기도 거미지만 그냥 광택이 굉장히 좋고 도가가 굉장히 커요. 우리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뭐 호랑거미라든지 아니면 늑대거미, 물거미, 뭐 깡총거미 뭐 이런 친구들은 이 도가라는 게 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진짜 타란툴라처럼 이빨이 굉장히 크고 트랩도어처럼 굉장히 비싸게 생겼잖아요. 근데 사이즈가 좀 작은 게 아쉽지만은 나름 우리나라에서 매력 있는 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거미들은 이제 벽을 탈 수 있는데 이 친구는 벽을 못 타네요. 준비물인데요. 황토 트. 이거는 이제 점성이 좋아가지고 황토를 준비했고요. 이거는 이제 바닥지 용도. 이건 이끼인데요. 어느 정도 소독을 완료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대그물을 초기 작업을 할 때 도움이 되고 분위기도 연출해 줄 수 있어서 이끼를 쓰시면 좋아요. 그리고 작은 나뭇가지인데 이런 것들은 샵에서 제가 조금씩 가져온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분위기 연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굉장히 둥글고 긴 사육장을 준비했습니다. 황토랑 코코피트랑 적절하게 비율을 섞어줍니다. 정해진 답은 없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답은 없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일정 비율을 섞어준 후에 투입을 합니다. 이제 가득 넣어줘야 되는데요. 이 친구들은 높을수록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재를 아끼지 말고 여기에 최대한 많이 넣습니다. 최소 20cm 이상의 높이의 사육장에 키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것저것 넣어서 데코를 해주는데요. 너무 과하게 넣다 보면 이 친구가 구멍 파는데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까 적절하게만 넣어줄 겁니다. 자, 해서 이렇게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요. 굉장히 깊숙하죠. 이제 친구가 굴을 스스로 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꾸며주고요. 물의 습도는 바닥에 내려갈수록 어느 정도 물기가 있어줘야 이 친구들이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옳지. 친구야 일어나. 일어나. 옳지. 옳지. 자, 이 상태로 하루 정도만 있으면 친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만들 거고요. 보통 전대건물 같은 경우엔 짧으면 하루, 길면 이틀 만에 30cm든 40cm든 굉장히 크게 잘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벽면을 못하지만 저는 뚜껑을 꼭 닫을 거고요. 우리 여러분, 어쨌든 이 정도로 우리 여러분들 세팅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육 온도는 우리나라 기후에 굉장히 적절하게 잘 지내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 환경 또는 실내 환경에 맞춰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바로 땅 파고 들어가네요. 굉장히 신기한 친구를 만나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더라면 좋아요, 뚝하기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생. 잘 살아야 돼. 잘 살자.